한국인이 1년간 사용하는 비닐은 235억 장, 한반도 70%를 뒤덮고도 남는 양이다. 한국인이 1년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고, 페트병 49억 개를 쭉 늘어뜨리면 지구를 10바퀴나 돌 수 있다. 알다시피 한국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인당 100kg 이상으로 세계에서 1등을 다투는 플라스틱 소비 대국이다. 얼마나 쓰레기가 많기에 지역마다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얼마나 쓰레기가 돈이 되기에 이젠 대기업까지 쓰레기 처리 산업에 뛰어든 현실. 지금 대한민국당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최근 우리는 더 많이 버려왔다. 어떤 실험에 따르면 우린 일회용품을 매일 30개씩 버린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면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848톤으로 지난해보다 15.6% 급증했다. 이게 다 언택트와 온라인 소비, 1인 가구와 간편식의 확산에 따른 영향인데, 버려지는 양만큼 재활용되는 비율은 사실상 20%에 불과하다. 실제 재활용되는 양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한 40%, 그린피스 보고서에서 재활용률이 20%로도 아마 21%인가 그렇게 나왔을 텐데요. 생활 폐기물 전체의 재활용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한정했을 때 전 세계 평균은 약 12% 정도 봐요.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투기되는 거죠. 그리고 투기된 쓰레기 중에 상당량은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상당 부분 잘 갖춰진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플라스틱은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뼈와 조직과 피부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면 우리 몸에 두른 70%는 바로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명언들인데, 큰 변화가 없는 한 인류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플라스틱 자체를 다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많이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의 기능성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물질이죠. 그리고 그만큼 또 가격이 싼 거예요. 플라스틱 덕분에 인간들은 물질 소비를 굉장히 풍족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플라스틱을 100%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식물 플라스틱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양을 식물 플라스틱으로 다 대체한다라고 하면 그 식물 원료를 어디다 조달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한 연구를 살펴보자. 지난 60년간 전 세계에서 약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는데, 그중 재활용이 된 것은 단 6억 톤에 불과하다. 나머진 다 어디로 갔을까? 소각된 게 7억 톤이고 나머진 거의 매립되거나 그냥 버려져 있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4억 5천만 톤쯤 되는데, 오는 2050년쯤에는 연간 11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고 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뭐 최소한 10억 톤에서 15억 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인구도 계속 증가를 하고 생활 수준도 계속 높아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저소득 국가에서도 경제 성장이 되면서 소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총 사용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억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해서 2050년까지 뭐 15억 톤 이상 그 사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다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투기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일 큰 게 일단은 석유로 만든 거잖아요. 석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태우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플라스틱에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타면서 그 합성되면서 뭐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1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5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몇 년 동안 안 썩을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잘 썩는 조건과 잘 썩지 않는 조건들이 있는데, 플라스틱이 만약에 바다로 갔을 때는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은 조건에 잘 안 썩거든요.
그러니까 분해 기간이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바다로 간 쓰레기들은 계속 쪼개지기만 할 뿐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바다를 뜯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쓰레기는 이토록 넘쳐나는데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할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환경 관련한 국내외 정책과 규제 때문이다. 국내에선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발생 등의 문제로 1000개 가까이 되던 소각장 시설이 300여 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매립 시설도 300여 개에서 270개로 축소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지난 2018년 이후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때 전국의 쓰레기 수거가 중단돼 한동안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적도 있다. 작년에 120만 톤 쌓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양은 좀 더 될 거고 계속 뭐 몇천 톤, 몇만 톤 이런 식으로 곳곳에 계속 투기 현장들이 적발되고 있거든요. 지난 2016년에 매립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미 목표치의 80% 가까이 찼습니다. 매립할 수 있는 땅이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매립장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주민 민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몇 년 내에 다 지어요. 1, 2년이면 공사 다 끝나겠죠. 그렇지만 주민을 설득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으니 그냥 쌓아두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 산만 235곳, 총 120만 톤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플라스틱이 6,500톤이나 발각돼 필리핀 환경단체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근데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이 막히면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쓰레기 수출 경로가 바뀌면서 결국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쓰레기가 불법 수출된 경우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치우는 동안에도 계속 또 새로운 불법 투기가 생겨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거죠. 사실 쓰레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 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 많은 기업들도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시멘트 회사다.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과 점토 규석 등은 석탄재와 하수 찌꺼기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연료로 쓰는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등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처리시설 지을 수만 있으면 수익성이 괜찮은 거죠. 근데 주민 민원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익성이 이제 급격하게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 단가가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뭐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인상된 거거든요. 싼 거는 뭐 10만 원 미만까지도 소각했는데 지금 거의 30만 원까지 톤당 30만 원까지 소각 비용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쓰레기 소각에 경제성이 올라간 거고 쓰레기 처리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면 쓰레기 불법 투기의 경제성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법 투기 한 건을 성공시키면 거기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법 투기가 적발이 되었을 때 뭐 감옥에 간다든지 뭐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전국 소각 및 매립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고 쓰레기 해외 반출까지 막힌 상황. 쓰레기는 느는데 줄일 방법은 딱히 없고 묻을 곳도 태울 곳도 마땅치 않은 현실. 그렇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쓰레기 처리 산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는 2018년 16조 원에서 오는 2025년 23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 이제는 맥쿼리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투자 전문사나 대기업들도 앞다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인수하고 나섰다. 최근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업체 EMC의 인수전에는 SK건설이 무려 1조 원을 투입해 화제였다.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아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플라스틱만큼 값싸고 편리한 소재도 없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의 핵심은 재활용률에 있다. 현재 20%에 머물러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100% 가까이 높이는 것이 현재 전 세계 환경 당국의 목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재활용하는 방법이 원료로 다시 쓰는 거, 이게 물질 재활용이라 하거든요.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다음에 다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고,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들을 이제 에너지 회수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질 재활용을 열심히 잘 해야 돼요. 태우는 것은 그 차선인 거죠. 태우는 것만으로 쓰레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핵심은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 정도인데, 소비자에게 열심히 하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재활용이 안 되게끔 물건을 만들어버리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포장재를 적게 써야 비닐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거지, 물건을 비닐로 계속 싸서 생산해버리면 소비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레기에 파묻혀 죽지 않으려면 결국 순환경제로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모델들을 만들어 내는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